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좋고 장사도 잘해서 다 좋은데 거기 제일 무서운 분이 하시니까 건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런데 그 주변에 갑자기 어깨 형님들이 저를 둘러싸서요. 아,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데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만나면 조금 위험하죠. 책에서 굉장히 참신하게 담았던 게 제일 싫어하는 낙찰자와 제일 좋아하는 낙찰자. 이거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제일 싫어하는 낙찰자는 제가 주변에 있던 사례를 들었던 케이스고 네. 제가 안타까웠던 케이스다 그렇고 네. 아, 이거 좀 죄송하지만 좋아하는 케이스는 제가 지금 하는 명도 방법이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제가 좋다고 말했으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싫어하는 낙찰자 이런 분들 때문에 경매가 욕을 얻어먹고 네. 경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하는 건데 네. 제가 그러니까 지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받고 와가지고 아까 말씀이랑 다르게 네. 뭔가 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해서 물 막 쾅쾅쾅 들이고 밤중에 늦게 와서 옆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그렇죠.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해서 문 열라고 해서 뭐 낙찰자라고 막 들어가가지고 네. 내가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되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인데 네. 내가 뭐 집에 친구가 뭐 경찰이 어쩌니 뭐 구청장이 어쩌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겁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 안 나가면 안 돼. 그 내 뭐 처제든 뭐 내 가족이 있을 거니까 시간 딱 한 달 줄 테니 그때까지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아직도 간혹 계시는 거를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분 정말 저는 싫고 이런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냥 아까처럼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이사를 서로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당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안 좋은 경험들을 다 토로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도 했고 아 그리고 반대로 좀 안 좋았던 세입자분도 계셨는데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세입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낙찰받고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려고 경기도 광주에 빌라를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받았었어요. 좀 큰 평수로 전용 한 28평짜리 받았는데 거기서 낙찰받고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게 이거 낙찰받았냐고 물어보시면서 이거 기존 소유자다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식당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뭐 되게 그때 당시에도 좀 제가 어렸을 때니까 되게 젊은 분이 낙찰받았더니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뭐 그건 그런다고 치고 말씀 나눴더니 결국은 본인이 다시 잡고 싶으니까 좀 넘겨달라. 그래서 사실은 원래 집에 부모님 들어가실 거지만 아까처럼 전 웬만하면 좀 맞추려고 서로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간 비용이랑 조금 정도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라고는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속한 날짜를 어기시고 연락도 또 없으시고 막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 안 했던 물건을 잡고 이걸 잡을 걸로 들어가려다 이거 다른 거 이거 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걸 또 잡았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돈도 그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잡으려니까 무리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자금이 안 되실 것 같아서 포기하신다고 했는데 시간만 좀 끌게 됐고 그분이 다시 그러면 알겠다 나가겠다 하셔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도 원래 다시 들어갈 생각하시고 같이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이사병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도 이미 끌고 본인 사실을 잘못하셨고 또 소액보증금이라는 걸 원래는 아니지만 임차인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본인이 그것도 받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또 이사비용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옮기려면 뭐 최소 몇백만 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당연시 얘기하시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상했고 같이 계셨던 부모님이 내용을 다 아시다 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기다려줬고 우리 아이들이 해줬는데 이러면서 좀 다툼이 되더라고요. 말다툼이 되셔서 사실 좀 안타깝게 그런 모습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또 저도 그냥 말리고 나왔었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제 안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이사비용 하다 보니까 당일 집행까지 할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접수까지 하고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접행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해결은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까지 그 이제 원래 있던 붙박이 그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원래 집이랑 붙어 있는 종속물이라고 하는데요. 붙여져 있는 무슨 뭐 싱크대라든가 신발장 이런 거는 따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은 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물건들을 갑자기 또 뭐 신발장을 띄워야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사비용을 그때도 좀 드리긴 드렸어요. 결국은 네. 뭐 안 드리진 않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사실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로 돼 있어서 배당도 받아가시는데 원래는 전소유자지만 세입자로 해서 했던 세입자라고 표시하면서 사실을 뭐 좀 악용하신 거죠. 그래서 돈도 받아가시면서도 이사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 이런 세입자들은 좀 제가 싫어하는 세입자에 속합니다. 네. 그럼 이사비는 보통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금액을 딱 정하지는 않고요. 네. 물론 뭐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그 만나 뵙고 그분의 상황에 따라 좀 정하는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다 받아가는 세입자라면 사실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량적으로 다 받아가시고 오히려 경매 낙찰자한테는 좋은 게 명도 확인서라는 그 권한이 있어서 그걸 받아야지만 그분이 배당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안 드릴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 먼저 이사 가시겠다 이런 거나 지금 저랑 좀 그런 조건이 맞으면 뭐 50이든 100이든 뭐 200이든 300이든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원칙적으로 줄 의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주는 트렌드죠 요즘 어떤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진짜 안 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원칙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주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다툼하시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계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좀 편하게 서로 가고 아까처럼 뭐 그분들이 나가실 때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좀 위로하시는 정도의 정말 이사비 정도 그렇죠. 이사할 때 나가는 이사비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 그게 서로 기분 좋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매는 나쁘다라는 마음이나 경매한 건 집은 좀 뭐 안 좋다 부정적이다 뭐 부정 탄다 이런 말에 대한 걸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원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 보는 분이랑 나쁜 마음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이 조금 기분 좋게 나가서 그래도 이 집에 대한 그런 마음 없이 해야 저한테도 좀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유 그럼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비용 줄 바에는 어차피 법적 권리 내 건데 간접지평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간접지평 안 하고 이사비로 협의를 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집행하는 것도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법원에 가서 제가 신청을 해야 되고 제 시간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행수에 따라 집행하는 분들 뭐 노무비라든가 뭐 이삿짐센터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 짐이 있으면 그걸 어딘가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삿짐센터 뭐 컨테이너나 이렇게 뭐 몇 개월 동안 하는 그런 비용들이 또 들어가요. 그럼 그런 비용들이나 뭐 개문하거나 열쇠를 바꾸는 전자키 바꾸는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 비용도 작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그 비용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 유치동산을 다 매각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 내가 다시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런 일련의 시간과 신경과 과정보다는 차라리 현명하게 이렇게 해버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 실리적으로도 더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이네요. 네, 최후의 수단을 정말 하셔야 되지 뭐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억지 너무 부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죄송하지만 강제 집행 개고까지 가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 분들이 개고를 해요. 언제까지 안 비우면 뭐 일주일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개고 끝장까지 붙이셨을 때는 거의 거기선 다들 뭐 어떤 분이더라도 뭐 어깨 형님이든 누구라도 다 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할 때만 하는 거고 사실 그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아, 실제로 그 어깨 형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능사정을 낙찰하신 아니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낙찰 받을 때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거기가 이제 룸살롱이긴 했는데 부천에 있는 곳이었고요. 네. 부천 지방 법원 바로 근처였어요. 네. 근데 위치도 괜찮았고 되게 좋았어서 지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영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영업하는 곳이 이제 지하 1층, 2층을 그 동네 가장 그 사실은 그 어깨 형님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대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렇지만 그 뭐 직원도 되게 많고 많은 영업 매출이 뭐 억대가 넘는다니 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부동산 물어보실 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 부동산도 있어요. 네. 물론 참고는 하셔야 되지만 그걸 100% 믿으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수익도 본인이 가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좋고 장사도 잘해서 다 좋은데 거기 제일 무서운 분이 하시니까 건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근데 저는 마음이 바뀐 게 제가 저 뭐 진짜 싸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뭐 거기 가서 그분들이랑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 영업 잘하세요. 전 건물주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를 받겠다는 뜻이지 제가 영업하겠다는 뜻이 아니겠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했었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낙찰까지 받게 됐었죠. 아, 그 낙찰 그냥 순조롭게 되신 거예요? 그 낙찰은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순조롭진 않았던 게 낙찰 받고 이제 법원에서 입찰 10% 영수증을 받아서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보다 좀 연배 있으신 분이 아저씨 이거 낙찰 받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낙찰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법원 있는데서 쪼그리 앉으시면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전 뭐 담배 안 피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달면서 이거 왜 낙찰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사실 전 소유자인데 네. 본인 이름으로 그 경매된 걸 다시 본인 이름으로 낙찰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부동산 쪽을 좀 아는 분이고 네. 건물주고 그 운영하시는 분이랑 또 친하게 청동생으로 지내셨나 봐요. 네. 억경님이랑 네. 그래서 그 억경님한테 너가 낙찰 받아라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으려고 했고 이제 주변에서 좀만 확인하면 진짜 아까처럼 부동산에 네. 거품 물고 하지 말라고 하니 네.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뚱맞게 이상한 사람이 네.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아, 왜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건 낙찰받은 건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건물주 돼서 월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아 근데 아까 잠깐 빼는 게 있는데 그분은 그러셨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어깨 형님들이 저를 둘러쌌었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좀 많이 좀 떨렸었는데 담배 필 때 네. 네. 몰랐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같이 저를 둘러쌌어서 좀 떨렸죠. 네. 좀 겁도 나고 아 이거 좀 아까 좀 저 싸움도 못하는데 네. 근데 몇 명이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대여섯 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나마 법원이잖아요. 네. 아, 설마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좀 겁도 나는 것도 있고 했지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냐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짜증나는 표정이셨다가 그래도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뭐 운영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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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지만 뭐 하자라고 얘기하셨다가 다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고 그때는 이제 억경님도 같이 오셨었어요. 억경님도 오고 또 저 같이 하는 또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같이 경매하는 친구들이랑 가서 저도 혼자는 겁나니까 네. 친구들 같이 대동해서 갔었고 그 대동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시는 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결국 이거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그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막상 낙찰을 당하면 그분들은 좋은 얘기를 안 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이 물건이 하자가 있고 관리비도 많이 쌓여 있고 어려운 물건이니까 잘못 잡았다 생각하고 포기해라. 네. 결국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실수했다 생각하고 내가 수급비를 한 500 줄게 포기해라 이런 네. 얘기셨던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게 또 안 되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저는 월세 받으려는 거였으니까 네. 잘 잡았다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좋다 포기를 하겠지만 이 금액으로 제가 포기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주시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결국 협의가 된 게 제가 입찰한 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좀 재미 경매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도 더 심했던 게 재경매 사건을 사실 모르면 아까처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기로 해서 입찰 보증금을 제가 돌려받아야겠죠. 그거와 그냥 한 2천 얼마 정도 입찰 보증금 들어갔던 것 같은데 2천만 원 수수료 받기로 하고 제가 포기하기로 해요. 수수료 누가 받나요? 제가 이제 그 억경님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는 대신 네. 제가 이제 낙찰에 가서 잔금 치르면 제가 월세를 받는 입장이 되겠지만 그거 하지만 본인들이 잡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그럼 입찰을 한 거에서 낙찰을 포기하는 걸로 하고 입찰 보증금 제가 돌려받고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든 그냥 그나마 잘 합의가 됐었던 거라고 해야겠죠. 네. 그냥 네. 서로 그냥 저도 뭐 단기간에 뭐 잔금 안 치르고 그 정도 수익이면 그렇죠. 투자금 정도도 그렇죠. 아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어깨 형님은 항상 멋있으세요. 등치도 좋으시고 네. 좋으신 분이셨는데 가만히 계셨거든요. 연세도 있으셨지만 네. 근데 그 하는 분이랑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네. 낙찰받기로 결정하고 다시 이제 입찰하는 것까지 얘기했을 때 제가 여태껏 그렇게 친절하게 컨설팅이랑 설명해드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아주 진짜 설명을 네. 해드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끝나고 마지막에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다 상관없고 만약에 이번에도 낙찰 못 받으면 네. 그냥 가게 확 불살라 버릴 테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겁도 나기도 하고 이거 정말 낙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태면 입찰도 못 들어오고 그렇죠. 낙찰 못 받는 게 맞겠지만 또 혹시 또 저처럼 엉뚱한 사람 같으면 그렇죠. 어떡하지? 라는 그렇죠. 걱정이 돼서 사실 그 입찰을 할 때까지도 저랑 또 친구들이랑 해서 입찰 당일날까지 입찰하러 오는 분들 건물 보러 오는 분들 뭐 찾아서 확인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007처럼 작전처럼 네. 정말 큰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찰 서류에서 입찰 그 어깨 형님이 입찰 쓰셨고 저는 같이 체크해서 도와드렸고 네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찰 법원에 가면 이제 그 정리할 때 이게 같은 물건까지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멀리서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재경매고 20%고 네네. 좀 무서운 물건인데 네네. 두 장이 있는 거예요. 입찰 보트가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고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옆에 그 어깨 형님이 또 어떻게 된 거냐? 왜 들어왔냐고? 아무도 안 들어야 되는데. 네. 또 땀이 막 흐르고, 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같이 얘기하면서, 야, 우리 이거 낙찰 봐도 잘못하면 이거 뭐 산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산에 네. 묻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처럼, 농담받진다 했지만, 살짝 그런 마음도 들었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거기, 걱정이 정말, 거기 너무 나기도 하고 걱정됐었는데, 네.
막상 이제 실제 개찰할 때 보니까 이게 서류가 하나가 다행히 앞에 게 하나가 같이 붙어 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너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낙찰 받으시니까 그분도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겁주셨던 분, 뭐 확 부살린다고 하셨던 분도 기분 좋게 아 나중에 한번 술 한잔 하러 오라고. 근데 이제 또 같이 가진 않았어요. 그냥 말은 좋았지만 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갔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물건을 많이 낙찰 받으셨는데 네. 물건 낙찰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책에도 잠깐 나왔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상가든 처리해보겠다는 말이 시가 돼서 뭐 PC방, 커피숍 한세 번, 그 다음에 학원, 그리고 헬스장, 유아체육, 뭐 음식점, 호텔, 부동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입지나 아니면 분석이나 감정을 잘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저한테 정말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감이나 경험이라고 하겠죠. 물건을 보면 제가 좀 보이는 게 좀 나름대로 있어요. 아, 이 정도 평가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셔야 되니까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보통 분들은 아까처럼 입지나 상권을 분명히 중요시 보셔야 되고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 매도, 임대로 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지 않고 또 출구 대책,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랑 관련된 어떤 지인분들을 임차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주차장도 입찰해 봤던 적이 있고 떨어진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걸 낙찰을 받는다면 사실 환영도가 되게 작거든요. 싸긴 합니다. 되게 싸지만 작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뭘로 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해도 돼요. 예를 들어 그 주차장 공간을 원래는 주차장이지만 창고 정도로 쓰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용도로 내 창고로 쓰든가 사업하는 분이라면 또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 공간에 지인한테 예를 들어서 뭐 창고 쓸 수 있잖아요. 요새 뭐 스토어라고 해서 그런 공간 빌려주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공간을 내가 쓰는 공간에 여기 일부 짐을 갖다 놓는 걸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 좀 싸게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사실은 좀 되게 위험하니 그런 거랑 관리비나 밀린 거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또 장밋빛으로 너무 청사지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안 됐을 그러니까 상가는 특히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많이 강의 때 표현하는데 잘 되면 너무 좋고 따박따박 수익이 밝지만 비었거나 어려웠을 때는 공실이고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찰을 이제 받게 되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점유자라든지 소유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물론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저희도 알고 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 보면 이제 스타일을 좀 파악이 돼요. 이제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겁을 주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는 뭐 내가 뭐 누구니 뭐니 하면서 아니면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건물에 뭔가 나쁜 얘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하실 것만 하고 걸릴 건 걸리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진짜 몰라서 뭐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다 방법에 따라 유형에 따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가장 위험한 거는 앞에서 그냥 하는 걸 다 계속 들어보시다가 모르는 것처럼 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또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진짜 고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데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만나면 조금 위험하죠. 어떤 순간에서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그 악용하시려고 하면 경매에서도 사실은 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악용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악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도명령을 하려고 해도요. 그 점유자에 대한 것만 인도명령이 가능하지 소유자나 아니면 뭐 그 임차인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분들이 그 전임이나 이런 거 확정일자는 뭐 사업자를 빼시고 다른 분 그냥 임의를 넣으시면 그 해당 사람 말고는 인도명령이 또 안 됩니다. 그런 법을 좀 악용할 수 있거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위험들 같은 게 생기면 그때 사실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까지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생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경매라는 게 결국은 내가 낙찰하고 싶은 금액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인기 있는 물건을 뭐 50명, 뭐 100명까지 물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동일 금액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때도 있죠. 어떻게 누굴 뽑아요? 네. 현장 법원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가 저도 몇 번 못 봤는데 네. 동일한 금액을 쓰면 네.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집 앞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집행관들이신데 판사님이 아니시고 그 두 분이 다시 그 입찰표를 하고 다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입찰 쓰는 데를 나눠서 금액을 쓰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썼던 금액보다 아무래도 더 높은 금액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낙찰 받으려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결정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나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적 그 입찰 가격에서 그때 꼴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금액을 좀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계시냐면 1억이라면 그냥 딱 1억 뭐 1억 1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꼴이라고 하면 그 밑에 금액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1억 138만 9천 원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을 해놓으시면 또 이 숫자상으로도 좀 선호하는 숫자가 있어요. 저희들이 또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는 피해서 그걸 좀 이길 수 있는 금액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쓰시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 제가 봤을 때도 몇천 원 차이로 낙찰받은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저도 한 7만 원 차이로 낙찰받은 게 제 기록이에요. 제 기록인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록이 운 좋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건 사실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냥 도움인데 그럴 수 있으니 거기에 다른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100만 원 단위 끊으셨던 금액, 뭐 10만 원 단위 끊으셨던 거를 저희는 뭐 만 원 단위나 천 원 단위까지 쓰는 거. 근데 100원 단위까지는 사실 잘 안 쓰고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 뭐 199만 9,999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고 좀 불편하니까 그냥 한 뭐 천 원 단위 정도까지 정말 쓰시고 싶으시면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까지 겹치기는 정말 진짜 힘들거든요. 아까처럼 동시에 되는 거는 100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으니 한 만 원이나 천 원 단위까지는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